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를 제한된 조건 아래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700명 아래로 내려온 가운데 국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서 속을 끓이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우선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길이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맞고 2주가 지난 이른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제한된 조건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75% 이상 진행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현재 2주로 돼 있는 종사자 선제검사 간격을 넓혀 검사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630명을 웃돌고 있어 확진자 추이만 보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게 이유인데요. 현재로서는 내달 3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고 방역관리 주간을 연장해 방역 대응을 보완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미뤄진 법사위, 본회의 이제 열리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회의는 잠정 연기됐었는데요. 검사 결과 최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는 예정대로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본회의는 저녁 8시로 예정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해충돌방지법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